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, 궁도가 좁지만은 만만치 않은 모양이 되겠습니다. 빅 모양이 많이 나는데 빅을 피해서 잡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요, 좌측에만 하면은 이 모양은 빅이 됩니다. 여기를 놔야 되겠죠? 아, 이 모양이 바로 빅입니다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그러면은 치중하는 수는 어떨까요? 치중을 했다. 그러면 여기를 둬서 먹여치면 따서 이거 AB로 살았죠? 먹여치는 수는 어떨까요? 따고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어가지고 이 모양도 또빅 모양입니다. 아, 빅이 많이 나는데요. 그러면은 직접 여기를 두면 어떨까요? 여기는 이쪽을 이어가지고 여기 놓으면 이렇게 나서 아, 이 모양도 또 빅인데요. 그래서 여기서 빅을 피하는 수는 직접 끊어버립니다.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이 여기를 두는 수는 예, 너무 간단히 죽었죠? 이거는 따도 상궁도로 죽었습니다. 빅이 아니에요. 그럼 여기서 백이 다른 수는 없죠. 여기를 둘 것인데 이때 어떻게 해요? 여기를 치중합니다. 치중하면 여기 두면 옥집이 되고 이쪽으로 이으면 같이 이어가지고 양자충으로 감쪽같이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모양은 양자충으로 잡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끊고요. 백이 여기 놓을 때 치중하면은 상대방은 꼼짝없이 양자충으로 죽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